자, 이제부터 뽑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이제 받아 적을 준비. 자, 뽑는다, 뽑는다, 뽑는다. 저공은 과연? 아, 카타르래요. 당연히 A1 그냥 들어가죠, 카타르는. A조 1번이라는 건 알지만, 카타르도 뽑을 때는 같이 뽑는 거야. 자, B조 1번에 들어갈 포트 1 팀의 어디가 나올까요? A.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뽑는 거야. 포트 1, B조. 잉글랜드! 남대문 감독. 잉글랜드 B조 1위에요. B1. 아는데 그냥 뽑는 거야. B1인 거는 아는데. 아르헨티나, C조. 야, 카타르 조 2위로 올라가면 16강전에서 잉글랜드 만나서 깨지겠네. A, B, C, D, E, F, G, H. 이렇게 16강을 만나요. 자, D조 1번. 프랑스. 아르헨티나, 프랑스. 만약에 누군가 조 2위로 내려가면 16강 죽음의 대진이 완성돼. 자, 그 다음에 이제 2조 1번 뽑을 거예요. 스페인! 근데 사실 어차피 포트 1은 그냥 어차피 포트 1들이니까. 문제는 이제 포트 2부터가. 자, 이제 F1을 뽑을 거예요. 브라질 아직도 안 나왔구나. 자, 어딜까요? 벨기에. 아니, 카프가 왜 자꾸 브라질 공이 안 나오냐? G조 1번은 드디어 브라질 나왔어요. 브라질이 G조까지 가네? 잉글랜드가 그나마 나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자, 그럼 이제 나머지 H조 1번은 포르투갈이겠죠? 그냥 쓸게요. 다 빡세지, 포트 1은. 아니, 포트 1은 다 강해요. G조랑 H조는 일정이 조금 늦은 편이기 때문에. 그나마 벤투 감독 때문에 포르투갈의 스타일은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을까? 자, 이제 파투가 남아요. 야, 과연 독일 어느 조 나올까? 자, 이제부터 시작이네, 진짜. A조 과연? 네덜란드! 대한민국 A조에 못 들어가요. 이미 아시아가 들어갔기 때문에 A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자, 네덜란드 일단은 A조예요.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를 뽑을 거예요. A조 2번이면 개막전이거든요. A조 4번이다. 개막전을 피했어. 자, 이제 B조. B조 포트 2. 야, 내가 어제 뽑을 때는 카타르가 네덜란드까지 이 조에 A조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B조 미국. 카타르 입장에서는 사실 2승하고 나면 네덜란드하고는 공만 굴리다 끝날 수도 있거든. 3차전이면. 자, 일단 B조에 미국이 들어갔어요. 영미 대결이 나오네. 아, 대한민국 B조가 최상이라고? 아, 그러네. 우리 16강 가면 카타르 만날 수도 있겠네. 자, 미국은 B조 몇 번일까요? B3. 미국. 여기다가 네덜란드 2라고 써놓는 이유는 퍼트 2라서 그래요. 멕시코. 아르헨티나랑 멕시코랑 같은 조다? 독일 만나는 조 뗀다고? 야, 아르헨티나랑 멕시코랑. 우리 이제 C조는 안 된다.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 앞으로 여러분 기도해요. 기도, 기도, 기도. C3번. 2차전에 만나네. 디펜딩 챔피언 징크스. 덴마크가 D조에 걸렸어요. 자, 덴마크랑 프랑스 2002년에 같은 A조에 걸렸던 적 있죠? 그때 덴마크 덴마크가 조 1위로 올라갔지. 그때 덴마크가 프랑스를 이기고 올라갔지. 그나마 D조야? 덴마크. D3번에 들어갔어요. 그나마 D조가 나을 건가? 글쎄, 덴마크 같은 스타일이 우리한테 오히려 힘들 것 같은데. 자, 과연? 아직 독일이 안 나왔다. 설마, 독일! 스페인, 독일 같은 조다. 야, 여러분들 2조 죽음의 조 됐어요. 스페인이랑 독일이랑 같은 조야. 독일 나왔다. 야, 독일이 저기서 나오냐? C, D, E 죽음의 조. 야, 2조 뒤졌다, 진짜. 2조 들어가면 안 돼. 진짜 죽음이네. 자, F조. CD 돌았어.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일단 F조예요. 그나마 살 길이 B조야. 아, 근데 솔직히 32팀 체제에서요. 만만한 조는 없어. 내 경험인데 만만한 조는 없어. 우리 꿀조는 전혀 없었어. F4. 포트 2라고 써놓은 거예요, 괄호는. 자, G조. 스위스 확정이자 우루과이가 못 들어가요. 우루과이가 나오면 H조로 가게 돼요. H조로 가요. 자, H조를 뽑을 거예요. 자, G조가 먼저 안 나오고 H조를 뽑게 됐어요. G조가 브라질이 겹치기 때문에. 아니요, 브라질, 우루과이 같은 조 아니에요. 같은 조될수 없어서 H조로 가요. 그래서 H조가 뽑게 되죠. 아, 그러면 H조에 서 있는 사람이 뽑는 거구나. 저렇게 뽑네요. 왼쪽에 자리 8개가 번호 뽑는 거고, 오른쪽에 그 포트들 나라 뽑는 거예요. 스위스 G조 몇 번에 들어갈까요? 어디 들어가도 근데 지금 다 비슷비슷하대요. 저 어떻게 전력이 맞춰졌다, 밸런스가. 자, 스위스 1로 들어가요. G3로 들어가요. 야, 여기 진짜 지옥이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자. 우리 이제 파3다. 파3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우리. A조부터 안 뽑을 가능성도 높아요. 아시아 팀들이 많기 때문에. 자,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돼. 자, 나와야 돼. 이란이 B조예요. 젠장. 대한민국 이제 B조에 못 들어가요. 이란이 B조로 가게 됐어요. A조에 카타르가 겹치기 때문에 이란은 B조로 가게. 우리 이제 죽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이란이 월드컵 본선에서 잘한 적이 없거든. 내가 보기에는 이란 저기서 3위로 탈락할 거야. 우리가 우루과이한테는 압도적으로 밀리진 않았었거든요. 항상 한 점 차로 졌거든. 이란 3번 B2예요. 이란 첫 판부터 잉글랜드네. 조지겠는데? 지금 사우스게이트 감독 표정 지금 굳었어. 아 기도해야 돼 기도. C조는 안 돼 C조는 안 돼. 세네갈. 세네갈. 아 잠깐만 A조잖아. C조 아니잖아. A조다. 세네갈 A조 같다. 아 세네갈 C조에 들어가는 줄 알았잖아. A조예요. 아 C조에 우리만 아니면 돼. 그나마 D조. 그나마 D조 아닌가? 덴마크 때문에 오히려 프랑스보다 덴마크가 상대가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C랑 E만 안 걸리면 된다고. 세네갈 개막전은 아니네. 와 카타르 개막전 졸라 꿀빨겠다. 포트 4다 야 개막전 포트 4예요 카타르 졸라 꿀빨겠다. 자 C조예요. 아 우린 안 돼 폴란드 C조. 드디어 C조 유럽이 들어간다. 와 나머지 다섯 조에 우리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나마 F조 C4번에 들어가요. 폴란드. 아 D조 세르비아. 어 잠깐만 그러면 D조도 넘어가고 E조도 넘어가고 F조도 넘어가고 G조로 가네요. 세르비아가 나왔기 때문에 D조 E조 F조가 유럽이 두 팀이에요. 그래서 G조로 넘어가서 배정이 될 거예요. 네 G조가 뽑을 거예요. 다행이다. 우리 G조 2번 세르비아 세르비아 첫 판부터 브라질. 자 우리 DEFH 중에 하나죠. D조 튀니지 D조예요. 프랑스 덴마크랑 한 조야. 근데 이제 남은 조 보니까요 솔직히 얘기할까? 어디 가도 쉽지 않아. 아니 솔직히 이번에 8조 중에 쉬운 조 없어. 쉬운 조가 없어요. D4번에 가네요. 아 이제 EGH 중에 하나 들어가겠죠? 지금 대한민국 모로코 안 나왔죠? 2조에 일본 잘가. 일본 수고. 아 우리 이번에 독일 피했다. 여러분 박수. 일단 독일 피했어. 어쨌든 우리 이제 브라질이랑 같이 안 걸리잖아요. 일본 E4로 보내버리고 F 아니면 H거든요 우리. 아 기도하자. 모로코. 야 그럼 이렇게 되면 우리 제발 H조인데? 우리 자동으로 H예요? 지금 모로코가 걸렸어요. F조 모로코예요? 그나마 다행이다 우리. 자 우리 이제 H조예요. 대한민국 H조예요. 그나마 포르투갈 우루과이예요. 이게 포르투갈도 그렇고 우루과이도 그렇고 유럽이나 남미에서 아주 최강의 전력은 아니잖아. 다행이지. 그나마 유럽 최강도 아니고 남미 최강도 아니야. 다 피했어 우리. 다만 우리가 방심을 하면 안 돼요. 자 대한민국 H조. 우리 20년 만에 진짜 우리 포르투갈이랑 다시 만나네요. 우리 포르투갈이랑 우루과이랑 다 스토리 있는 나라들이라가지고 벤투 맞아 벤투 스토리 오케이 좋다. 스토리는 많겠다. 대한민국 H조예요. 대한민국 H조. 자 일정은 과연 H4번 첫 경기 우루과이예요. 첫 상대 우루과이예요. 좋아. 일단은 포르투갈이랑 3차전에서 만났네? 2002년에도 3차전이었더니? 마지막 3차전이 포르투갈이네? 야 진짜 우리 어게인 매치들만 있다. 어쨌든 대한민국 H조예요. 그러네? 한번 만났던 나라들이랑 다시 만나네요. 글쎄요 이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다. 솔직히 진짜 나쁘지는 않아. 유럽의 최상위 팀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루과이도 남미의 최상위 팀은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H 4번 아! 대륙 플레이오프가 나왔어요. 일단은 그러면 여기는 아마 일단은 플레이오프라고 비워놓을게요. 아 D조로 가네요. 아 저 플레이오프 1번이 그거래요. 아시아 남미래요. 아시아 남미 페루 아니면 호주일 것 같아. 에콰도르 A조로 가겠네요. 갈 수 있어요. 개막전 카타르 대 에콰도르다. 진짜 이번에 H조 그나마 할만하겠다. 진짜 우리 이번에 진짜 기도 잘 먹혔다. 2조가 아닌 게 다행이야. 사우디아라비아. 자 B조 건너가요. C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C조에 가게 됐어요. B조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B조에 갈 수 없는 이유. 지금 다들 이제 다른 조 완성되는 건 관심 없어. H조에 4번 누가 들어오느냐 지금 그것만 관심 있지. 이제 대한민국 상대들만 관심 있지. 다들 관심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남은 한 팀이 대한민국 상대가 되겠네. 포트 4 다음 팀을 뽑을까요? 비주에 갈 수 있어요. 아 대륙 플레이오프 2예요. 잠깐만 북중미 오세아니아기 때문에 비주에 갈 수 없어요. 일로 가요. 북중미 오세아니아 2조로 들어가요. 야 여기 코스타리카가 올라가면 코스타리카랑 일본이랑 3-4위 꿀찌 다툴 것 같고요. 오세아니아가 가면 일본이 3등 하겠다. 아시아 남미 북중미 오세아니아가 됐어요. 이렇게 유럽 플레이오프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B조로 가게 돼요. 유럽 패스 A. 어우 진짜 우리한테 안 온 게 다행이다. 웨일스가 안 온 게 진짜 다행이다. 웨일스가 왔었으면 진짜 죽음이거든. 유럽 패스 A가 됐어요. 우크라이나가 오늘 한 말 했거든. 우크라이나는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 이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월드컵 준비가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이지. 지금까지 괜찮다. 카메룬. 잠깐만. 카메룬이 F조에 모로코가 있어서 G조로 가네요. 카메룬 4번. 야, G조도 압권이다.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이다. 아, 가나 괜찮다고? 아, 그런데 모로코랑 가나다가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다음에 가나! 가나 H조. H조 2번 가나. 캐나다. 자, 어쨌든 저 완성했어요. 일단 지난번보다는 좀 쉬워지긴 했는데 가나가 일단 피파랭킹상으로 꼴찌거든. 가나가 꼴찌팀이기 때문에 그나마 가나면 할만하네. 어쨌든 그래도 뽑는 건 30분 만에 끝나네?